뭐야, 드라셀님하고 드라실님하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죽음의 범인이네요. 하필이면 뭘로 막는다? 거신을 막아야겠네요. 우무하고 너무 재밌어요. 지금 이분이랑 하는데 세판 한번 이제 버스 태워드리고 전 이제 가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진행해볼까요?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제가 방어할게요. 응. 대학가가 유일하게 잘 들으세요, 사령관님. 빗밤이 지금 이곳의 애매한데 감염이 아주 심각한 알렙 상황입니다. 찍으시거나 스스로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. 이 식사 괴물들은 밤에 찍으시면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. 자, 일단 그때를 팔림치고요.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. 아군 힐링이 돼서 괜찮더라고요. 수정탑이 더 필요할 것 같군요. 넵. 제가 막을게요. 맞아요. 근데 나중 되면 사기예요. 힐이 무려 초당 3. 전투 중인데. 어, 귀여워, 대학아. 죄송합니다. 대학아, 진짜. 애증이 한계죠. 자,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. 자원이 의외로 안 보이네요. 자, 포토도 짓고 좀 해야죠. 빠르게 저는 로공으로 가겠습니다. 거신하고, 이제 약간 저런 조합으로 가야겠죠. 이제 멀티를 안 가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. 가스를 빨리 채취하고요.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초기 미나라는 의미 넘치거든요. 이매분 하다 보면. 자, 일단은 추가로 또 파열럼 지어주고요. 빨리 테크 타야 돼요. 빨리 포토도 지어주고. 자, 테크를 빨리 타야 돼가지고. 나중에 하는 거 하고 광물이 축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포토 짓고요. 광물이 감이 머지 않았어요.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를 일단 상대할 준비를 빠르게 테크 타는 게 좋죠. 얘네 같은 너무 오래 걸려요, 솔직히. 자, 지금 있는 광물로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밤이었죠. 보통 리터가 지어지고 있고. 주문하고 있는 동이 들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. 차원검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. 얘도 뽑고. 아마 이런 거는 충분히 찬나라 빠면 막을 겁니다. 찬나라 빠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. 근데 왕족을 잃는 게 문제인데. 점프해도 오지 않겠지. 자, 나가보자. 자, 왕족을 대비해서 이쪽에다 빨리 지어줘야 돼. 다행이죠. 오, 큰일 났다. 자, 포트 지어드려야죠. 아, 두 개 정도면 충분하고요. 와, 일꾼 엄청 때리네요, 진짜. 시스템 참 잘했어. 저놈들은 정수 안 줘요. 해병만. 자, 로공 짓고 공업하고. 심심해 가지고나. 그럴 수 있죠. 자, 이것도 여기다가 포토 지어드리고요.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. 이거는 물로 때려다. 포토로 좀 넉넉하게 지어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막으면 되겠죠, 차면. 길막합니다. 자, 포토도 지어드리고 뛰어서 이렇고.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무적이죠.
왕자 걸리면 이쪽으로 날라오면 좀 피해가 있겠지만 사거리가 얼추 다를 겁니다. 어차피 이쪽으로 하나 적어줄 거거든요. 입구도 막으면서 할 수 있게끔 두 개만 덮으면 되겠네요. 자, 공업하고 슬슬 로봇 공학하고요. 불멸자가 세요. 건물 짓는데. 자, 밑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. 자, 업그레이드 부대장 하고요. 자, 이제 슬슬 테크 타야죠. 아, 그럼 생각보다 그 로봇 공학부터 가면 되는데 까먹었네요. 너무 오랜만에 해서. 이젠 황혼위를 지어서 업그레이드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요. 그리고 포지는 하나만 더 지어야겠네요. 쉴드업을 좀 빨리 가려고 해요. 자, 업그레이드가 슬슬 진행되죠. 빙글빙글. 자, 방어 위주로 갑시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업그레이드 진행해주고. 나와라, 벌레. 사거리입니다. 뭐 이렇게 많네요. 자, 땡글땡글 잡아주고.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. 거신 뽑아주고요. 슬슬 거신도 인도자로 해야겠죠. 자, 여긴 딜량이 어마어마합니다. 중장갑 80이죠. 인타 건물은 중장갑이거든요. 여긴 경장갑이네. 중장갑 어디였어? 구조물이 경장갑이네. 희한하네. 뭐 진짜 경쟁갑이네. 원래 중장갑이었는데. 그럼 불멸자도 딱히 좋지 않네요. 그러면 오히려 거신이 좋겠네요. 자, 애들 슬슬 뽑을 준비하고요. 군단병은 별로고 모조도 뽑긴 뽑고. 자, 이제 뭐 하나씩 다 뽑고 지을 거 지으면 됩니다. 저는 슬슬 들어가야죠. 와, 땅무지 질이죠. 이제 만화 없으니까 돌아가죠. 대학한 땅굴로 오면 될 거고, 애들은 그냥 공중으로 오면 될 거고. 자, 전쟁 인도자 이렇게 계속 뽑고 있습니다. 슬슬 애들 테크를 타야죠. 포도 때문에 지금 조금 자원이 말랐죠? 괜찮습니다. 위에 이제 뚫릴 텐데, 그거 뚫릴 거 대비해서 꼬리 뽑아줄 준비하고요. 로봇공학도 지어주고. 아, 둘둘이면 충분할 겁니다. 저 혼자 막을 거니까. 뒤에 뚫릴 걸 대비해서 빨리 하나 더 가야죠.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먼저 가고요. 자, 하나 더 찍고 관측선도 하나 가고. 자, 그 얘네 슬슬 뽑기 시작하죠. 클라리온 업을 대비하고요. 여기다 이거부터. 메탈도 보세요. 어마무시하죠. 블락 업그레 시즌을. 전 상관없죠. 네. 자, 이제 뒤에 뚫리죠. 저는 뭐 다 빠져나가진 않고 전쟁 인도자랑 거신은 열로 보내야죠. 어차피 거신 계속 뽑을 거니까 이제. 일단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막습니다. 거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도. 거신 사거리 인도자. 뭐죠? 클라리온.
공격 좀 모인 것도 싹 다 잡아줬죠. 이제 아, 진짜 많네. 와, 고신이 녹네 그냥. 고신이 녹았죠. 이 정도면. 얘네들은 여기로 보내주고 실드 업그레이드 하고 공격 업그레이드 하고 자, 거신을 중축적으로 뽑아야죠. 당장은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자 일단 그냥 올리고요. 동이 거의 다 텄습니다. 당장은 올리고 파니까 올리면 됩니다. 하나씩 주는데 괜찮습니다. 탈다리 죽긴 것 같은데 일단 빼주고 초당 딜이 꽤 되니까. 자 그럼 이제 아침 되니까 알아서 다 죽죠. 갖고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. 이제 아침이니까 빨리 여기 대비해야죠.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각자 오 저 고스트 있네. 큰일 났네. 괜찮습니다. 사이버가 되었습니다. 선배님 테란이구나. 미리 포털 안 지으면 큰일 나겠네요. 확실하게. 자 여기 안 지워도 되겠죠?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통 저런 데 막 뚫리거든요. 나중에 되면 테라리온도 미리 하나 뽑아주고 우와 하지만 부활이 있네요. 레벨이 11이었나요 부활이? 기억이 안 나네요. 자 지금 쭉쭉 잘 막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도 거신이 많아서 아직 무난하게 잡죠. 공격력이 좀 풀강이죠. 68에 됩니다. 거신만 해도 42에 됩니다. 오 뭐야 이거 아주 다 터질 뻔했죠. 터졌네. 야씨 이거 뭐야 이거. 잠시 이쪽이 포트로 조금 느끼지는 사이에 그새 왔네요. 그새 아씨 혹시 모르니까 계속 시야 밝혀서 기지 지켜야겠네요. 이게 엄청 거슬려요. 자 이거 잡아주고 이제 시간 되면은 소환해서 도와주고요. 어둠에 대비하세요. 저 때문에 좀 자원 소모가 컸네요 지금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충분할 겁니다. 제 가슴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. 포기하지 마세요. 돌아가자. 걸어서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시 태어났다.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. 자 얘네들 여기로 네 마리 보내주네요. 이건 불멸자가 지금 있긴 있으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. 저걸 제거하면 내용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. 자.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. 해가 뜨면 바이로파즈는 잠복을 하죠.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. 방업하고 보기는 필요 없죠. 일단 좀 딴 거부터 뽑아야죠. 뽑을 거 장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. 업그레이드 완료. 거신이 좀 부족한데 두 마리 열로 가야 되네. 아 혼자 해결할 게 좀 힘들긴 힘드네. 애들 부자가지고 괜찮습니다. 그래도 이건 뭐 잘 맞고 있는 거라 만족하고 있습니다. 거신 더 필요하겠네요. 나와라 하나씩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거 하는 거 일단 사거리가 안 나는데 아, 사거리가 매우 길죠. 분이 일단 충분합니다. 안 되시고 대학사가 이게 뭐 구리구리도 뭐니까 구리구리도 딱히 좋지 않습니다.
우리 가니까 일로 가서 싸우자. 뭐죠? 왜 이렇게 벌써 뚫려요? 아, 아 왕저걸 링이 할게 없어서 저러구나. 거신이 필수냐 여기서. 편하고 뭐 스턴 걸든가 말든 어차피 한 마리 더 있으니까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네. 트라우마도 너무 방해주네. 고맙게도요. 뭐 전진이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. 오씨 뭐야 그분 뚫려가지고 뚫리잖아 여기. 감사합니다. 가스가 왜 모자르죠? 아 어쩐지 아까 한 발 더 뚫렸죠. 자 지금 실수 보세요. 엄청 오르죠. 또 그렇죠. 얼어서 죽어라. 와 이거 미쳤죠? 괜찮네요. 어차피 뭐 다 깼는데 가자. 자 일단 지금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. 해방선? 해방선이라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해방선. 아 해방선 제일 싫어하는데 좀 다시 뽑고요. 복관에 좀 시간이 걸렸네 이번에. 자 얘네를 보내고 어우 핵. 어? 여기로 핵 올 수 있잖아요 지금. 큰일 났네. 에이 설마 또 여기로 핵이 오겠어.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벽에 설치를 해야죠. 여기도 설치를 하고. 이게 테란이 제일 싫은 게 핵 때문에. 핵 핵쟁이들 일단 계속 시야를 밝혀줘야겠어요. 얘는 본진에서 핵이 누가 떨구나 하고 봐야 돼요. 잠깐 보면 막 핵 슬슬 막 슬금슬금 걸어오죠. 막 나쁜 놈 시키가. 자 우모도 뽑고요. 이제 보라 하니까 이건 뭐 충분히 맞겠죠.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최소 2개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. 이 정도 짓고 다시 미네랄 캐고 미네랄 또 붙들어놔요.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디도 뭐죠? 뭐지? 죽었던 거지? 때려 죽이기 끝난 것 같은데요? 끝났는데? 수고하셨어요. 갸꿀잼. 역시 대학가 엄청 세네요. 뭐 지원도 빨랐고 테라노드로랑 뮤탈하시니까 엄청 세시네요. 갸꿀 죽음의 왕 피닉스로 클리어했습니다. 방어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